손으로 저런 감싸는 저런 테크닉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스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. 크세니아 무스타바예바입니다. 프랑스 선수죠? 네, 이 선수 원래 벨라루스 선수인데요. 네. 어머니를 따라서 프랑스로 국적을 바꿨습니다. 이 작품이 속도감이 있으면서 또 이국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. 만 21살이고요. 무스타바 프랑스를 대표하는 리드 체조계 상당히 많이 알려지는 선수인데 원래는 벨라루스 민스크 태조입니다. 네. 이 선수는 연결이 굉장히 매끄러운 선수고요. 노력하는 선수입니다. 풍차 돌릴 때 저렇게 완벽하게 돌리면서 완벽하게 돌린다는 건 손을 붙이고 돌리는 거를 네.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런 테크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림픽 대회 때보다는 굉장히 이 선수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경기가 선수들한테 주는 부담감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축제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그렇고요. 선수들도 그렇고 그냥 즐긴다는 네. 마음으로 임하면 되죠. 저 곰봉이 근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수구잖아요. 두 개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. 네. 선수들의 손에 또 땀이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같이 쓰니까요.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죠. 네. 또 집중력을 요구하고요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다음 무대는 2016 리우올림픽 개인종합 금메달. 아, 지금 장례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예, 드디어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랭킹 1위 마르가리타 마모니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마문 선수 그 무대는 저희가 좀 감상을 해야겠어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네, 저희가 말을 좀 줄이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즐기겠습니다. 이렇게 마문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를 가까이 보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요. 네.